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곽상욱 오산시장이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주요 언론들과 오산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발전에 대한 신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곽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오산시의 업적과 교육도시로서의 가치, 경제정책, 생태복원 등에 대한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곽 시장은 오산시 3선시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민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우리 오산시를 위기로 내몰았던 과제가 크게 두 가지였다며 그중 첫 번째가 교육이었고 두 번째가 오산의 젖줄인 오산천이 죽어가고 있어 오산천을 살려야겠다는 묵직한 숙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산시는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됐고 오산천의 수달이 돌아왔다며 오산천 생태복원 10년 대역사의 결과 드디어 수달 가족이 논의는 청정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오산천을 따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북권 자전거대로가 연결돼 건강 생태도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곽 시장은 지난해는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한 해였는데 2020년도 오산시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질문에 1989년 새롭게 탄생한 오산시는 이제 30년 청년 오산을 넘어 본격적인 도시 발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민선 7기 오산시장으로서 다시 부름을 받은 뒤 많은 분들을 만나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는 행복도시 오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를 담아 저는 우리 오산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혁신 교육 리더로서 교육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 두 번째, 산업경제의 일자리 핵심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세 번째, 도시개발과 함께 복지, 출산, 보육, 문화예술, 생태환경, 주거여건, 교통과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생활 편의성과 도시 품격을 높여 내재적 경쟁력을 확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0년 경자년은 대망의 30년 청년 오산을 넘어 새로운 30년 100년 오산으로 도약하는 첫 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교육의 선구적 모델로 교육도시 오산은 그 표본이 되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올해의 키워드와 교육 모델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곽 시장은 오산이 교육도시 전략을 통해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지난해 오산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융합창의교육과 글로벌 혁신교육이었다며 이에 따라 소리울 도서관과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글로벌 교육 포럼과 혁신 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며 올해 교육도시 오산의 핵심 키워드는 민주적 교육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 공공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함께 민주 공동체로 성장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오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돌파를 꼽고 있는데 오산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자리와 경제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곽 시장은 오산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인턴, 대학생 일자리 사업 등 공공 분야의 일자리 확대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장년, 장애인, 결혼 이민자에 대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도입한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을 더욱 활성화하고 오색시장 시설을 보강하여 문화관광형 특성을 강화하고 오산 문화의 거리를 뷰티 특화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약사항 중 5대 먹거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진행 상황과 오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 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곽 시장은 5대 먹거리 프로젝트는 첫째, 오산천 수계 생태 복원, 둘째, 독산성 원형 복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확대 등재 및 효문화 관광벨트 조성, 셋째, 내산미동 공유부지 복합 개발, 넷째, 중미령 유엔평화공원 개관 및 운영, 다섯째, 뷰티 도시 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가운데 오산천 생태 복원은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며 마침내 수달이 돌아왔고 궐동천 가장천 복원과 시흥 저수지 준설이 완료되고 오산천과 한강, 오산천과 평택만 경기 남부 자전거 대도로가 뚫리면 이제 10여 년을 한결같이 추진해온 오산천 생태 복원의 대정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산성에서 1500년 전 원삼국 성벽이 발굴됐다며 원형 복원과 유네스코 확대 등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내산민동 공유부지 복합개발은 청사진이 거의 완료되어 이미 아스달 연내기 세트장이 들어섰고 복합재난안전체험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잭슨파크 등에 착수해 수도권 남부 최고의 교육, 한류, 관광 복합단지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 조성도 완료됐다며 곧 개장할 것이고 특히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고 이 시점에 중미령 평화공원 조성을 개장하게 되어 정말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5대 먹거리 사업과 함께 수도권 알토란 땅인 우남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며 오산의 관문 우남뜰을 지식산업시설과 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로 가득한 새로운 오산시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당선, 동탄도시철도 등이 오산시 요소요소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오산이 수도권의 교통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수건사업인 동탄신도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동부대로 오산 IC앞 원동고가를 철거하고 전면 지하화함으로써 이 일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들 중차대한 사업들을 한치의 흐트럼 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